굉장히 수상합니다 지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어, 이거 봐 이거 봐 수상하잖아 지금. 안녕하십니까, 양산시 공식 유튜브입니다. 뭔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현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뭔가 굉장히 으슥하고 수상한 분위기입니다. 어, 다 어디 가신 거죠? 이쪽입니까? 어, 저기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한 120억 정도가. 뭐? 120억? 저기 뭔가 주동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대체 누구시죠? 전 양산시 시정혁신팀장 지성준입니다.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죠? 시민들하고 우리 소통 협력 공간 조성을 위해서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소통 협력 공간이요? 뭔가 이름만 거창하고 굉장히 수상한데요 지금.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시민들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까지 만들어주는 그런 일이 동시에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듣기에는 좋네요. 근데 시민들 스스로라 그거 행정에서 해야 되는 거 그냥 시민들한테 떠넘기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민들 스스로 지역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의견을 받아서 시스템을 제공을 해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지금 판 다 짜놓고 공모하는 척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현장 조사도 하고 필요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의견들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자막으로 의견 주시면 저희가 의견을 수시로 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래갖고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좀 찾아봐야지. 네이버에 카먼즈필드 춘천? 전주? 이 뭐죠? 다 비슷비슷한 거 그냥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아닙니다. 지금 현 다섯 곳이 있습니다. 거기마다 다 지역 문제가 다르고요, 해결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공간도 서비스 운영 방법도 전부 다릅니다. 그 운영 방법을 고민하기 위해서 오늘 현장 확인을 하러 온 겁니다. 그럼 이거 예산만 준 다음에 뭐 너가 알아서 해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일하기 싫어서 이러시는 거잖아요 지금. 아닙니다. 주변 의견을 모아서 하면 일이 훨씬 많습니다. 다만 의견을 모아서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팀장님 말씀만 듣고는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여기는 어떻게 오시게 된 거죠? 저희 아이들과 재활용품을 이용해서 뭐 물건을 만든다든지 판매를 한다든지 그런 공간이 필요해서 의견 내려왔습니다. 여기 어떻게 오시게 된 겁니까? 우리가 이맘때 되면 김장을 해서 독거 노인들이나 이렇게 배달하는 거를 우리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그 공간이 없어서 지하주차장에서 했거든요. 김장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서 같이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정혁신팀 박연진 주무관입니다. 솔직히 실무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업무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면 너무 피곤하고 힘듭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다 모아서 잘 해결해 나가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믿고 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양산역처럼 접근성 좋은 곳에 있어야지 왜 이런 으슥한 데서 하시는 거죠? 지금 보십시오 이거. 보시다시피 이곳은 예전에 호주공단에 폐기물을 태우던 소각시설이었습니다. 주변에 환경문제를 일으켰던 주범이었습니다. 이 환경문제의 중심에서 환경문제 해결을 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도심에 있는 것보다 더 큰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위쪽으로 영산대학교가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대형마트, 영화관, 아파트 단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산, 울산을 잇는 7호국도와 지방도가 있어서 불경의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럼 이것도 다른 무슨 성공 사례들이 있는 겁니까? 집창촌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전주, 폐관공서를 사회혁신의 중심지로 바꾼 춘천이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도 바로... 어? 이거 먹어. 진짜 의심하다. 좀 약간 소심한 스타일. 아 그렇네. 의외로 소심한 스타일이네. 네. 사실은 이게 다... 이게 다 연계. 살려야 되겠다. 어, 그럼 저도 지금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의견을 내려면 어디로 보내야 되죠? 아래 자막 보이시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자막으로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뭐 또 뭐가 나오는 겁니까 여기? 여기 맞춰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뭐가 나와요 지금 여기? 여기 쭉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이 사업 추진하는 팀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시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있다면? 시민이 설계한 공간에서 함께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양산 소통 협력 공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따따따다다다다다. 우리 시에서 공무 당선되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저도 부탁드립니다. 뭔가 수상한 현장을 포착하는 데는 제가 실패했지만 다음 제보가 온다면 그때는 제가 기필코 잡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소통 협력 공간 대상 부지에서 지금까지 양산시 공식 유튜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팀 직원들이 요즘에 많이 고생을 합니다. 직원들 앞으로도 두 달만 잘 버팁시다. 화이팅. 우와.